찍는 거야?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아, 이상하다. 다시.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운동이 아닌 영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썸네일 보고 놀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빅시스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1만 명 때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인사드렸었는데요. 2만 명 때는 이렇게 얼굴 뵙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운동을 정말 많이 쉐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커오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빅시스 영상 앞이랑 뒤랑 광고를 넣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부 다 건너뛸 수 있는 광고를 넣었는데 30초를 다 봐야지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봐주실까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30초 이상을 영상을 보셨나봐요, 광고를. 그래서 저에게 처음으로 수익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그것도 공개해드리려고요. 이게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6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수익이 생겼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수익을 어떻게 하면 제가 가장 보람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그냥 써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소중한 돈인데.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60만원을 벌었잖아요. 근데 한국에 찾아봤더니 커피 한 잔하고 케이크 한 조각이 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모모벅스 거기 브랜드에서요. 이게 협찬 아닙니다. 제가 사비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0분만 보내드리긴 좀 아쉬우니까 제가 40만원 보태가지고 딱 100분한테 기프트카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에 들어가셔서 아이디랑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언니가 쏜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했을 텐데요. 언니가 밥 잘 사주는 언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보낸 기프트카드로 커피 한잔하고 케이크 맛있게 드셔주세요. 언니 생각하면서. 운동하면서 무슨 케이크야 언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먹어도 됩니다. 저도 케이크 좋아해요. 케이크 맛있게 드시고 다음날 언니랑 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태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애들 재워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 읽고 그리고 댓글 남겨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근데 요즘에 댓글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가끔씩 간혹 제가 한두 개 빼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읽기는 다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변함없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핸드폰에 이렇게 짚고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데 너무 댓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문글에다가 제가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국 사시는 분 아니라도 괜찮아요. 제가 어떤 거라도 찾아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이메일이랑 아이디 남겨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주일 초급 프로그램 준비해서 올릴게요.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급 프로그램 끝내신 분들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계속 반복해 주셔도 괜찮아요. 좀 더 자세를 더 바로 잡아가고 그리고 근육점을 좀 더 느껴가면서 반복해 주시면 참 좋아요. 저도 같은 프로그램을 2주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프로그램 계속 반복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